가로로 길고 네모난 창에 얻고 싶은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떠나고 싶은 여행지 정보를 찾을 때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점을 찾을 때, 찾고 싶은 자료가 있을 때에도 검색 사이트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그들과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두 디지털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인들의 일상인데요. 이처럼 일상적인 검색과 클릭으로 세계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 양은 약 250경바이트.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가 일주일, 한 달, 1년, 장기간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실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말합니다. 빅데이터 아마 얼마 전에 그 알파고 열풍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이제 기계학습이라든지 그다음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을 텐데요. 빅데이터가 가져온 변화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일단 그 이 언어 구글에서 구글 번역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셨다면은 그 예전에는 그렇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번역을 하려고 해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냐 하면은 많은 자료를 축적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축적을 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번역이 힘든 단어가 한국에서 일본어로, 일본에서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구조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근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 단계를 거친 게 더 번역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가 가진 큰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해 이용한 데이터들은 발자국처럼 흔적을 남깁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쇼핑몰 안에서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연관된 상품 정보를 추천해주는 데 쓰입니다. 이것은 마케팅 활동의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빅데이터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독감 예측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는 독감과 관련된 단어가 인터넷 검색 상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분석해 유행성 독감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보다 빨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공공사업에도 활용되는데요. 서울시의 심야버스 운행을 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야버스는 2013년 시범 운행을 시작해 지금은 서울 시민들의 심야 이동 수단으로 정착, 올빼미 버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이 끝나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발견해 심야 버스를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선거 캠프의 필승 카드로 빅데이터가 거론된 이후 국내의 많은 선거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의 테러범 검거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됐는데요. 테러 발생 직후 10테라바이트에 이르는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흘 만에 테러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빅데이터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을 예방하는 데 쓰이고 의료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디지털 정보 저장 기술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저장 장치 가격도 굉장히 싸지고 많은 장치를 저장하게 될 수 있는 것도 하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빨리 이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발달됐고 또한 이런 자료들이 사실 기존의 분석 방법은 분석이 안 됐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이제 과학계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빅데이터 세상을 이끄는 원동력, 데이터 저장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기록 저장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최초의 기록물은 프랑스에 있는 쇼베 동굴 벽화인데요. 문자가 생기기 전의 기록물로 동굴 벽에는 10여 종의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쐐기 문자, 갑골 문자 등 문자가 생겨나고 종이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기록 저장의 역사는 빠르게 발전합니다. 1800년대에는 에디슨에 의해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축음기가 발명된 한편 사진과 영화도 등장해 근대와 현대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중요한 기록 저장 매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류의 기록 저장의 역사는 컴퓨터를 만나면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습니다. 특히 기록 저장의 용도보다 복잡한 계산을 빨리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 초기 컴퓨터를 거쳐 진공관을 이용한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기록 저장의 역사는 비로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컴퓨터의 주요 역할은 데이터의 연산과 입출력, 그리고 저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의 저장은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초기부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초창기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종이에 일정한 패턴의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기록하는 종이 테이프나 천공 카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천공 카드의 단점인 저장 용량의 한계를 개선한 자기 테이프가 등장했는데요. 비교적 대용량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느린 것은 개선해야 할 단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용량이 크면서 속도도 빠른 데이터 저장 장치의 등장이 절실해졌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새로운 컴퓨터에 장착돼 세상에 나온 새로운 저장 장치, 최초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플래터, 즉 금속 디스크를 여러 장 쌓아 올린 형태로 속도와 저장 용량에 있어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최초에 이제 1956년도에 IBM의 305 라막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걸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저장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였습니다. 쇠 원판에다가 자화를 시켜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그게 한 4.2메가 정도였고 한 1200rpm으로 분당 한 1200번 도는 그런 저장 장치였고요. 크기가 이제 세탁기만 했습니다. 무게도 한 1톤 정도 되고 금액도 뭐 자동차 한 몇 대 정도 그 정도의 용량의 그 디스크 저장 장치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속도라든지 저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그 대용량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즉 HDD는 컴퓨터의 정보와 문서, 자료 등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장치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저장 장치로 꼽힙니다. 특히 HDD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여러 장치 중 하나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전원이 차단되면 모든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기억 장치인 램을 보조해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HDD의 탑재가 일반화된 것은 1980년대 초로 그 크기가 대폭 줄어들면서 가능해졌는데요. 당시 나온 HDD는 지름 5.25인치의 플래터를 내장하고 5메가바이트의 용량을 갖춘 모델이었습니다. HDD는 자석 물질로 덮인 플래터와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데 쓰이는 헤드, 헤드를 움직여주는 액추에이터 암, 플래터를 회전시키기 위한 스핀들 모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플래터가 회전할 때 그 위에 바늘과 비슷한 모양의 헤드를 접근시켜 플래터 표면에 자기 배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거나 씁니다. 1980년대까지는 플래터 지름을 기준으로 5.25인치 규격의 HDD가 주류를 이뤘지만 개인용 컴퓨터가 소형화됨에 따라 이보다 작은 HDD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가장 흔히 쓰이는 HDD의 규격은 1.8인치, 2.5인치, 3.5인치인데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3.5인치 HDD가 주로 쓰이고 노트북 컴퓨터에서는 주로 2.5인치, 그보다 작은 초소형 컴퓨터에서는 1.8인치 HDD가 쓰입니다. HDD의 성능은 HDD 내에 탑재된 버퍼 메모리의 용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버퍼 메모리는 임시 기억 장치로 전송 속도가 빠른 반도체 기반의 CPU와 그에 비해 속도가 느린 자기 디스크 기반의 HDD, 이 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데요. 버퍼 메모리의 용량이 클수록 데이터 전송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HDD는 물리적인 기구 메커니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는 SSD와는 성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반도체 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버퍼 메모리를 하드디스크 내에 내장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전에 썼던 어떤 데이터나 기록들을 조금 더 빨리 읽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의 핵심 저장 장치였던 HDD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용량과 성능에 있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초기에 대형 금고만한 크기와 1톤에 가까운 무게에서 담뱃갑 한두 개 정도의 크기에 몇백 그램에 불과한 무게로 작고 가벼워진 데다 용량은 10테라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강점인 저장장치 SSD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HDD가 가지고 있는 속도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저장장치가 바로 SSD입니다. SSD는 기계적 장치인 HDD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하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저장장치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록을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전원이 없어져도 계속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그다음에 일반 램처럼 이제 속도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집적을 많이 해서 고용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뭐 SSD 같은 디스크 장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 플래시 메모리보다는 낸드 플래시 형태의 메모리가 현재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SSD는 용도나 겉모양, 설치 방법 등에 있어 HDD와 거의 차이가 없지만 내부 구조와 데이터 저장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SSD의 내부 구조입니다. 시스템과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와 정보를 저장하는 수십 개의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교환 작업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외부 장치와 SSD 간의 데이터 처리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버퍼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몇 가지 항목별로 비교한 표입니다. 기록 매체와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 무게와 전력 소모량, 소음은 물론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SSD는 HDD와 달리 물리적 움직임이 없이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없고 에너지 소모도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DD에 비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월등하게 빠릅니다. 실제로 HDD와 SSD,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할까요? HDD와 SSD를 각각 장착한 노트북 컴퓨터의 부팅 속도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SSD가 두 배 정도 빠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각각 비교해본 결과인데요. SSD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SD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입력과 출력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D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과 데이터 유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 공학 표준 협의 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SSD의 경우
따뜻하거나 더운 날씨에 무전원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데이터 잔존 기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적정 온도인 25도에서 5도씩 높아질 때마다 데이터 저장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손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SD는 HDD를 빠르게 대체해 SSD를 장착한 개인용 컴퓨터의 판매량은 2013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고 시장 규모 면에서도 HDD에 비해 SSD의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량화에 모든 기술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4K 컨텐츠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많은 컨텐츠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많은 컨텐츠를 한정된 사이즈 내에 가장 고용량으로 저장을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하드디스크의 미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통 내부의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한 곳에만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이동식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사용됐던 대표적인 이동식 데이터 저장 장치로 디스켓이 있습니다. 휘어지는 재질을 사용해 플로피 디스크라 불리기도 합니다. 1976년에 5.25인치 디스켓이 처음 나왔고 이후 1982년에는 크기는 줄이되 두께는 늘려 안정성을 높인 3.5인치 디스켓이 등장해 많이 사용됐습니다. 광디스크는 빛의 반사를 이용해 자료를 읽어내는 저장 매체로 대표적으로 콤팩트 디스크, CD를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 광디스크는 디지털 음성만을 기록하는 장치였지만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1995년에는 영상 저장 목적의 광디스크인 DVD가 개발돼 고화질의 영상을 담아내면서 널리 쓰이게 됩니다. 한편 요즘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데이터 저장 장치 외장 하드디스크는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외장형 케이스와 결합한 것인데요. 다양한 저장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등장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게임기 등 여러 전자기기의 보조 저장 장치로 활용되는데요. 초기엔 다양한 종류가 있었지만 요즘은 SD 또는 마이크로 SD 카드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USB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식 저장 장치로 USB 포트에 꽂아서 사용하는데요. 휴대성이 좋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저장 장치들은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살펴볼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보이지 않는 저장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저장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구름을 뜻하는 클라우드라는 이름은 네트워크를 도식화할 때 사용하던 구름 모양의 아이콘에서 따온 것인데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HDD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문서와 사진, 동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웹 브라우저로 직접 접속해도 되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기업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저장 용량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장 용량을 추가해야 합니다. 한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차츰 발전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진화하며 지능 정보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지능화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능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파고나 포켓몬고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동시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PC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됩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알파고에서도 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아주 지능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모든 지능화된 서비스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2040억 달러로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시장 공략을 위해 클라우드 관련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정부도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의 개발도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4년 개발을 시작해 국내 기술로 구축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 파스타는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은 그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버, 스토리지, 미들웨어 등의 자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파스타는 그러한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오픈소스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국내 기술로 구축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클라우드 상에서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응용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소스가 공개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컴퓨터들을 연결해 있는 이 하드웨어하고 서비스를 그 위에서 구현하는 데 중간에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파스타인데 이것을 우리가 개발한 것은 핸드폰으로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나 iOS를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 전산 업무를 하고 있는 코스콤이 그것을 가져다 쓰기 시작을 했고 KT그룹도 연말에는 전체가 다 가져다 쓰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파스타가 국내에 활용되게 되면 국내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해 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담긴 가치가 나날이 무게를 더하고 있는 만큼 정보 보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800만 명이 즐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회원의 개인정보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곳은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등 KT 가입자 1,600만 명 가운데 75%의 정보가 빠져나간 겁니다. 정보 유출 사고와 함께 점점 지능화된 해킹 수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지난해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활개를 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지난해 약 1,600여 건이었는데요. 올해 5월 기준으로 이미 1,100여 건을 넘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정보 보안 기술의 필요성이 커지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보안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의 한 IT 벤처 기업이 새로운 데이터 보안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된 데이터 보안 기술은
보이지 않는 디스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 외에는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디스크 저장 기술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컨테이너 방식을 사용하는 특정 가상 디스크 보안 기술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 문제점은 해커가 디스크를 탈취하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해킹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CI 디스크 기술은 디스크 영역을 자유롭게 분할할 뿐더러 그 위치를 식별할 수도 없고 또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암호화, 복호화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커에게 디스크가 탈취되더라도 CI 디스크 영역은 아예 찾아낼 수 없는 특화된 차세대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은 파티션 테이블, 파일 테이블 등 논리적 테이블을 반드시 구성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적 테이블이 자체적으로 암호화돼 있지 않은 데다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방식이라 공격자가 쉽게 역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곳에서 개발한 새로운 데이터 저장 방식은 디지털 키 영역과 암호화 데이터 영역을 설정해 논리적 테이블 위치를 유동적으로 임의의 위치에 생성시킵니다. 이 방식에서는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 식별은 물론 파일 데이터의 역분석이나 재조합도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기술은 하드웨어와 운영체계에 상관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디스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데스크톱 컴퓨터의 디스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장 HDD만 있고 다른 디스크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안 영역은 디스크 관리자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요. 보안 영역을 열어보겠습니다. 1대1로 매칭되는 디지털 키를 가진 전용 소프트웨어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숨겨져 있던 저장 공간이 보입니다. 1대1 솔루션으로 비밀 금고와 같은 보이지 않는 디스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랜섬웨어를 어떻게 차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랜섬웨어와 보이지 않는 디스크 기술을 가상 머신 상에서 실행해 볼 텐데요. 먼저 랜섬웨어를 가상 머신의 일반 영역에 복사하고 보이지 않는 디스크 안의 정상 파일도 가상 머신의 일반 영역에 복사합니다. 이제 랜섬웨어를 실행합니다. 화면 왼쪽의 일반 영역 파일과 오른쪽의 보안 영역 파일을 비교해 볼 텐데요. 랜섬웨어의 공격이 시작되자 왼쪽의 일반 영역 파일들이 암호화되고 파일을 열려고 하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오른쪽 보안 영역의 파일들은 어떨까요?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지만 모든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릴 뿐 아니라 랜섬웨어가 공격 중인 상황에서도 편집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계산으로만 250년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도록 설계돼 있을 만큼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특허 취득을 마친 후 국내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요 보안 업체들이 소개하는 디스크 암호화 기술들은 물론이고 디스크 제조사가 직접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방법으로는 완벽한 정보 보안 효과를 거두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스크 암호화 기술들하고 디스크 하드웨어의 자체적인 보안 기술들이 점점 융합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농협 전산망을 해킹해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2013년엔 언론사와 금융기관, 정부 서버를 공격해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2013년 3월 20일, 국내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전산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국적으로 3만 2천 대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데이터 복구 기술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복구 기술이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침수와 외부 충격 등으로 데이터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 손실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기술인데요. 데이터 저장 기술과 함께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리와 데이터 복구 사업을 시작해 3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로 HDD, SSD, 휴대전화 메모리, 블랙박스, CCTV 등 다양한 데이터 저장 장치의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증상에는 미디어 손상이나 스틱션, 스틱션이라고 하면 헤드가 미디어 쪽에 달라붙는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인식이 안 되는 상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드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삭제되었거나 아니면은 포맷을 하신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미 다 날아간 상태인데 저희가 데이터 삭제된 흔적을 다 찾아서요. 다시 복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저장 장치라 볼 수 있는 HDD의 경우 데이터의 손상 원인을 논리적 증상과 물리적 증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라 복구 기술도 달리 적용됩니다. 논리적 증상은 파일 시스템 손상, 포맷, 덮어쓰기, 삭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경우 원본의 데이터 변형을 막기 위해 복제본을 만든 뒤 운영체제별 파일 시스템의 정상 구조와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물리적 증상은 침수나 외부 충격에 의해 하드디스크가 구동하지 않는 경우, 구동은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물리적 증상에 의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완전히 담근 HDD를 꺼낸 뒤 제일 먼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침수된 경우 수질 상태가 데이터 복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질에 따라 염분이나 화학적 성분으로 인해 내부에 침전물이 생기기도 하고 부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DD를 분해한 후 오염된 디스크 미디어를 세척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척 과정은 디스크 미디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1차 세척과 2차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초음파 세정기를 통해 한 번 더 세척하는데요. 이후 다시 한번 오염 부위를 확인한 다음 세척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침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세척 작업이 가장 중요한 복구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염도가 떨어지고 미디어가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다시 조립을 한 후에 컴퓨터나 복구 장비를 통해서 또 다른 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 기술은 지난 2010년에 일어났던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 달 이상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컴퓨터의 CCTV 영상 데이터를 복원한 것입니다.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잃어버릴 뻔한 정보를 되찾게 해주는 데이터 복구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정보, 데이터가 다 컴퓨터에 들어있거나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계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실수가 됐든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손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그 데이터 손실을 우리가 이제 복원해내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주고 스마트폰을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 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의 모든 기억과 기록을 디지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생명체의 유전자, DNA입니다. DNA는 잘 알려진 대로 이중 나선 구조 물질로 생명체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 미래의 데이터 저장 장치로 DNA가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데이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자꾸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제 DNA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DNA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에 수많은 사람에 대한 유전 정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DNA에다가 0과 1에 해당되는 비트들을 저장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필심보다 작은 그런 작은 튜브 안에 200MB를 저장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DNA 안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복잡하고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세포 핵 속에 있는 DNA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는 마이크로필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DNA는 어떤 방식으로 그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걸까요? 컴퓨터의 정보 처리 방식과 비교해보면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의 조합, 즉 이진수로 복잡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네 가지 형태의 DNA 염기를 조합해 사진수로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정보 저장 방식에 따르면 이론상 DNA 1g에 455 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모래알 크기의 DNA에 200억 개의 DVD에 저장되는 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와인병 정도의 DNA 분자가 있으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정보 전부를 저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수백 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하루 20억 장의 사진이, 유튜브를 통해 1분마다 300시간 이상의 동영상에 올라오는 데이터 폭증의 시대. 2020년에 이르면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40조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늘어가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저장 장치로 DNA 저장 장치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종이에 써서 기록을 저장하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대부분의 기록을 전자기기에 저장합니다. 그 시작에 컴퓨터가 있고 이후 데이터 저장 장치는 더 작고 가벼운 크기와 무게,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저장 용량을 목표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꿈의 저장 장치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열어줄 인류의 미래가 기대됩니다.